오가피 씨앗이 떨어져서 그 나온 오가피예요. 오가피 모종이랍니다. 예쁘죠? 오가피 나무 모종이에요. 이파리가 세 개죠. 그러다 네개 되고 다섯 개 됩니다. 오가피죠, 오가피. 오가피. 네 개도 되고 다섯 개 되죠. 요거는 인삼. 인삼 씨앗이 작년에 제가 개갑한 씨앗을 묻어뒀는데 그 나왔네요. 인삼이에요. 인삼 향이 난답니다. 잎을 따시면 인삼 향이 나요. 그러니까 저는 인삼 잎을 먹으려고 지금 심고 있거든요. 근데 나름 매년 나오는 편이에요, 인삼이. 그래서 심었는데 이제 몇년 지나야지 되겠죠. 또 오가피 씨앗을 한번 심어 보세요. 오가피는 1, 2년만 지나시면 아주 잘 자란답니다.